아니 이거 몇 시간 정도 담근다고? 3-4시간 내지 4시간. 그래가지고 이렇게 씻어 핏물을 빼낸 다음에 핏물에서 건져서 한번 흔들어야지. 저 핏물을 흔들어 나가지. 이걸 예를 들어 물 끓는 데다가 이렇게 끓게 해가지고 휙 둘러서 이거 다 버리고 또 씻고. 뜨잖아.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뜨잖아. 이걸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버리는 거 아니야? 그럼 이거는. 아니 버릴 텐데 뭐하러 걷어? 다 버릴 건데 국물을? 제가 맥히니까 이걸 사다 먹을. 이렇게 처음 끓인 거는 싹 버려버리는구나. 응. 그래야 물은 내가 안 나. 두 번째 끓인 거부터는 먹는 거야? 응. 이렇게 또 한번 싹 씻어. 응. 싹 씻었어. 그래야 물은 내가 안 난다니까. 지금도 이제 이분부터 고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. 한 시간 끓였나? 한 시간 반? 응. 그래서 또 걷어내. 기름을 걷어내야지. 손이 많이 가는. 우와, 일이니까 다 안 해. 다 사다 먹는구나. 근데 사다 먹으면 믿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우유 타고 온대. 우유 빛깔이잖아. 이렇게 해서 찌꺼기 다 걷어내고. 그리고 이제 국물만 쭉 따라 저리 모아. 아, 한번 모아? 응. 이래가지고 또 모아서 또 굽고. 그거요, 일이. 계속? 응. 그렇게 한 이제 모아 물이 안 나올더라 한 다섯 번은 모아야지 되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한 다섯 번을? 응. 이제부터는 진국이구나? 응. 이리 놓고 저기도 또 자꾸 기름을 걷어내야 돼, 이런 기름을. 기름 안 좋은 기름. 기름 먹으면 안 되니까. 이건 기름을 잘 걷어야 돼. 옛날엔 기름 좋다고 모두 먹었잖아. 이렇게 또 물을 붓고 또 푹 끓여야지. 이렇게. 이게 사태야? 네. 아까 핏 뺀 거? 네. 그것도 넣어서 푹 끓이게. 이제 알맞게 이름을 일단 건져야 돼. 건져놨다가 이제 2시간 구웠으니까. 아 이게 두 번째 구우는 건데 2시간 구웠네? 이게 뼈가 오래 구워왔네. 이 살들만 빼서 이제 찢어서 섞어야지. 아 찢어서 이걸 2시간 구웠더니 이렇게 줄었네. 물이 뽀얘졌네. 그럼 살들을 띄워놓는다고? 아, 이렇게 띄면 많지 않아.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오니까. 더 구워지고 뭐 흘러놓으냐. 국물로 사가고. 살고기만 사가지고는 이런 고기가 좀 씹혀야 맛있잖아. 이런 데서도 상당히 나와. 다 뼈에서 띄워낸 살이야? 아, 아까 그 사태랑 이거랑 섞는 거구나. 그래야지. 이게 맛있어. 띄워놓으면. 그렇지. 뭐가 씹히니까. 이번이 세 번째 끓이는 거네. 첫 번째 건 버렸고. 아, 제일 첫 번째 건. 빼고. 흔들어서 그거 버려야 돼요. 첫 번째 거 버린 거 빼고 이게 세 번째네. 네. 세 번 구웠다 그래야지. 세 번 구웠네요. 어쩐 건 잘못하면 뼈가 안 늘어나서 세 번 굽고 네 번 넣고. 뼈가 안으로 나는 게 있어? 네. 잘못 사면? 네. 그거는 한 세 번 고우면 버려버려야 되는구나. 한우는 막고 한우 사골만 이렇게 우러나는구나. 네. 다른 건 안 우러나. 아 지금 덩어리 질 때 싹 건져버리고. 이게 다 기름이잖아. 그런 건 버려야지. 오늘까지 네 번? 그랬더니 이제 안 나와? 이제 안 나오겠어요. 버려버려. 네, 이제 뼈를 이제 버리려고 저거. 아침에 데리고 섞어서 이거 끓여놔서 일단 이제 끓여놨다가 기름이 동동 애리지 얼음을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 그러면 싹 걷어보면